자, 33번부터 보자. 다음 주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교육부의 대학국장, 이번에 행정안전부 국장, 3번에 임업연구관, 4번에 외교부 아직국장. 아까 이런 외무공무원 기억나요?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제복 입고 있다 그러면 특정직이라 그랬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이고. 자, 34번. 다음에 내용 좀 잘못된 거. 경력직 공무원의 원은 미안합니다. 실적지 원칙에 적용. 맞죠? 실적제 및 직업공무원 제기했죠. 이번에 경력직과 특수임급은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인 적용 요구. 아니죠. 경력직이 받고 특수임급 받지 않냐? 아니죠. 둘 다 국가공무원법의 법적 적용 받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3번에 경찰직은 특정직 맞고, 4번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원리에 획일적 적용받지 않는다. 그 표현 맞죠, 여러분들? 35번. 특수경력직 경력 설정인이 아닌 거. 1번 비서관. 이번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 업무. 3번에 일정 기간 동안 연구 분야를 종사할 전문가. 4번에 단순 업무 종사에 기반한다. 자, 여러분 이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2번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얘기할 때는 아까 경력직 가운데 일반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과 3번과 4번을 모르더라도 답변도 2번이 나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2번이 다 일반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 2번 나와야 돼. 자, 36번.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거. 아까 이거 얘기했어요. 자, 이러면 일반직 1급은 행정관이다, 정무관이다. 이건 정무관이라 그러지. 정답 1번이고, 2번, 3번, 4번, 특히 4번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무직 아까 얘기했어요. 30, 여러분들 7번.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 1번에 법관교사, 2번에 교원, 3번에 장차관, 차관부, 4번에 군인, 군무원, 경찰, 처분 공무원. 답 나왔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 여러분, 장관, 차관은 뭐에 들어가? 정무직이지. 차관보는 별정직. 제가 차관보, 비서관, 보좌관, 비서 이런 사람들은 별정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정답 몇 번? 3번이죠, 여러분들. 3번. 1번과 2번과 4번은 맞지. 38번. 다음 중 개방형 인사 권리의 장점 아닌가? 자, 총원 임명의 융통성이 증대. 이번에 조직의 활성화, 승진기 확대로 4개 양형, 민주통제 가능. 자, 참, 답 나왔습니다. 여기가 잘 안 봐도 답이 나와요. 몇 번? 3번이죠. 개방형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직자 자체가 승진이 잘 돼, 안 돼. 그 사기의 저하를 가져오지. 일본의 총원 임명의 융통성은 신축성 확보를 얘기해. 개방형이 이루어지면 개방된 인력을 쉽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축성 확보를 기여한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개방되시니까 폐쇄보다는 민주통제가 용이하지. 그래서 그 4번을 맞는 표현이고, 39번. 다음은 직위분리제 설명. 직접적 관련성이 가장 강한 거야. 그럼 보수의 현실적 적실성이 기여했다. 2번. 직렬의 폭을 결정할 경우에는 혼합직의 적절한 처리 문제, 직무의 종교 등을 고려해야 한다. 3번에 경력관리의 합리적 운영은 오히려 계급제와 연관성이 깊다. 4번에 행정의 민주통제 가능케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가 약간 잘못됐어요. 일본의 보수의 현실적 적시화를 얘기했던 보수의 공정성을 얘기하거든. 이것도 직위 분리제고. 4번 있죠, 4번. 4번에 행정의 민주통제에 관한, 그것도 바로 행정의 민주에 관한, 이것도 직위 분리제의 장점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에 직렬의 폭을 결정할 경우에는 혼합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거 처리를 해야 되냐, 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리 문제, 직무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번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지. 2번은 바로 직무 분석을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한다? 직무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계급제의 합리적 운영은 오히려 계급제와 경력관리의 합리적 운영은 오히려 계급제와 연관성이 깊다. 여러분 경력을 얘기했던 오랫동안 근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라고 걸렸는데 계급제는 관련성이 깊지. 그래서 이거는 강견이 강한 것이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다 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다 맞아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문제 잘못됐습니다. 다 맞아요. 선생님, 문제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0번. 다음은 계급제의 특징이 아닌 거. 1번에 4대 계급제. 2번에 폐쇄형. 3번, 4번 나왔는데. 자, 일단은 답이 나왔죠.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신분 보장이죠.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은 직위 분리제가 돼야 되겠고. 41번. 직무의 종류에 따라 나누는 건 뭐야? 아, 직무 분석 얘기했잖아. 직무의 곤란도 책임자는 직무 평가고. 42번. 직위분리제의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 보수관계의 합리화, 인사배치의 공정성, 3번 사고 나왔어요. 몇 번? 3번이죠. 혼합직 적용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위분리제를 할 때 혼합직 같은 경우에 잘 처리해야 다녀야 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약간 직렬의 폭을 결정하고 그럴 때, 이거.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가 만든 거죠, 여러분들. 자, 2장 1번. 모집의 기준과 거리가 뭔가. 1번, 2번, 3번, 4번. 자, 아까 얘기했어. 뭘 아니라 그랬지? 신체 조건 아니라 그랬지? 1번의 정답은 4번이고. 자, 2번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1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위분리제에 확립하고 적극적 모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3번에 적극적인 조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 얘기했죠? 지식, 기술 또 하나, 가치관 얘기했잖아. 그 뭐야? 다, 라, 마. 몇 번? 4번 정답이지. 아니, 2번 정답이지. 2번. 미안합니다. 자, 5번에 적극적 모집의 방법이 아닌가. 1번, 공직의 사회적 평가의 제고. 임용 조건에 엄격하여 임용 조건에 완화야. 임용 조건에 완화가 돼야지 유능한 인재가 오지. 공무원 되는데 서류를 300개 내라고 그러면 마시가 안 가. 서류 300개 내면 마시가 안 가. 마시 가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교 조교 처음 여러분 발령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조교, 아, 이게 80, 이게 언제야? 80. 86년도, 87년도 그때거든? 태어나지도 않았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맞아, 그때구나. 86년, 85년, 6년. 86년도, 6년도구나, 6년도. 그 팔팔림픽 대기 전이니까, 맞네, 여러분. 서류가 21가지 되네. 하차는 조교 안 했는데 21.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서류가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대 교원들 교학과에 있는 장주임이란 분이 와가지고, 야, 김일이, 너 그러지 마. 막 학과에서 조교 시키면 하지 마. 뭘 그거 안 하겠다고 왜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안 한다는데 왜 주임이 화를 내십니까? 막 그랬지. 그래서 그 장주임하고 술 먹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지. 이날 기억나는데, 자, 그게, 옛날에 여러분들 학내 문제도 있고 학생 문제 맞고 뭐, 바깥에 여러분들 뭐야, 그 군사정권 타도하라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조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옛날 기억이 나네. 자, 임용 조건에 완화가 돼야 돼. 엄격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 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냐. 이게 바로 뭐야? 타당도지 뭐. 9번에 15 임용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아까 15 기간 중에 신분 보장이 돼 신분 보장의 임의성이야. 임의성. 몇 번? 3번이죠. 10번, 김 교수가 알아보는 것. 중간고사 실시, 이상하에 동일 내용, 기말 다시. 뭐야? 재시험법, 뭐야? 신뢰도죠, 재시험법. 2번이 정답이지. 11번, 사회문화 부서에 근무시키는 공무원 시험 성적의 전자, 전기 분야. 이건 뭐야, 여러분들? 정확성이 없는 거지, 뭐야, 여러분들? 아, 타당도지, 당연히. 사회문화부처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가 아니잖아. 내용 타당도가 없는 게야. 내용 타당도 이거. 뭐가 없다? 내용 타당도. 12번. 모 지방직 7국 행정직 공채시험 과목 중 행정학 과목이 너무 쉽게 돼요. 깊은 분야까지 공급지역 공간 소음성이 항의 전화가 왔다면 이건 뭐가 발생한 거야? 시험에? 난이도 너무 쉽게 나왔잖아. 난이도가 실패한 거지. 13번. 시험의 효용성 중 근무 성적에 의해 측정하는 것. 뭐야? 타당도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과 채용의 근무 성적 비교하는 것 타당도이겠잖아. 정답 1번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거기 들어보자. 자, 지금은 이제 한 사람, 뭐예요, 한 사람? 직위의 군.
직급, 직급해군, 직렬, 직렬해군, 직군, 직렬 세분화, 직류, 동일 보수, 직무등급, 동일 인사대우의 척도, 직급, 직급. 다시 한 사람, 직위, 직위해군, 직급, 직급해군, 직렬, 직렬을 세분화, 직류, 직렬의 군, 가장 큰 거, 직렬의 군, 직군, 동일 보수, 등급, 동일 인사대위의 척도, 직급.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한 사람, 직위의 군, 직급, 직급의 군, 직렬의 군, 직군, 직렬 세분화, 직류, 동일 보수, 등급, 동일 인사대우, 직급. 한 사람, 직위의 군, 직급의 군, 직렬의 군, 직군, 직렬 세분화, 직류, 동일 보수, 직위의 군, 직급, 직렬의 군, 직렬의 군, 직군, 직군, 직급의 군, 직렬. 자, 직위 다음에 뭐야? 직급, 직급 다음에 뭐야? 직렬, 직렬 다음에 직군, 그리고 직렬에서 까져나와서 직류 세분화시키는 거. 됐습니까? 동일보수 별도로 뭐? 등급. 이제 외웠지? 집에 갈 때로 그거 계속해. 그럼 남들이 바보라고 볼 정도로 계속 입으로 쪼글쪼글쪼글쪼글 하면서 가. 알았습니까? 저 오늘 고생 많았어요. 명절 잘 세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